거구나. 이종석! 너 요즘 도서관 왜 잘하나? 안예술 알바 때문에? 그거지 않아요. 오, 목걸이 사서 줬구나. 지원이가 뭐래? 좋아해? 안 받겠대요. 아, 그래? 힘내 동생. 언젠가 지원이가 네 징크 꼭 알아줄 거야. 이 누나가 응원하는 거 알지? 아자아자! 아자아자! 고마워요 누나. 또 봐. 가요 누나. 승윤아, 그게 지금 무슨 말이고? 니 이쁘나 좋아했나? 아, 그게 어떻게 베프인 내한테는 한 마디도 안 하고. 승윤아, 야 강승윤아! 내 진짜 니한테 쪼매. 아니 솔직히 눈물 나게 섭섭하다. 그런 얘기를 어떻게 내한테 안 하고 지 누나한테 먼저 할 수가 있는데. 내는 니를 베프라고 생각했는데 니는 내를 베프라고 생각 안 했나? 내는 니한테 먹고! 뭐긴 베프지. 지원이 입장도 있고 누구한테 얘기하기 좀 그래서. 진이 누나도 어쩌다 하게 된 거야. 네 지원이 언제부터 좋아했는데? 모르겠다 나도 언제부턴지. 많이 좋아하나? 그럼 그냥 확 고백하고 사귀어버리면 되지. 전화에 안정석이가 뭐 부족하다고 짝사랑 같은 걸 하는데. 그러게, 짝사랑 같은 걸 뭐하러. 짜스, 혼자 속 많이 태웠나 보네. 야 이쁜아야. 어, 오빠 갑자기 웬일. 야 니 종석이가 니 좋아하는 거 아나? 네? 종석이가 니 억수로 좋아하거든. 그러니까 니들 한번 만나보면 어떠노? 종석이 되게 괜찮은 놈이니까 니도 알지? 줄세요. 세상에 진짜 종석이 많은 놈 잘 없거든. 야 강세야! 만나봐. 야 너 뭐해? 진짜. 에이 진짜. 아이 잠깐만. 야 못 들은 걸로 해. 야 빨리 나가. 진짜. 에이 걔한테 그딴 소리 왜 해? 사람 쪽팔리게. 아 쪽팔리는 게 뭐. 쪽하면 팔린 것만이지. 혼자 끙끙거리면 뭐 하노. 얘기를 해야 가도 알 거 아이가. 아휴 걔도 알아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. 뭐? 안다고? 그럼 네 차인 거가? 네 이놈의 가시나를. 에이 진짜 하지 마 좀. 가시나 그거 너무하잖아. 네가 좋아한다는데 완상인다 그러는데. 내가 너 이럴까봐서 얘기 못한 거야. 아무튼 네가 나설 일 없어. 넌 그냥 가만히 모른 척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. 아이 그래도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. 과외할 때도 그렇고. 과외 정리하기로 했어. 뭐? 네 이놈의 가시나 진짜. 아유 진짜 그만하라고. 통화 다 했으면 니네랑 인간적으로 얘기 좀 하자. 네? 무슨..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냥 종석이 과외는 계속 해주면 안 되겠나?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한 것 같아서. 사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과외는 계속 해줄 수 있는 거 아이가? 종석이 가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. 야야야! 자꾸 이럴래! 아 있어 봐라! 과외 그거 좀 해주는 것까지 관둬야겠나? 그거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? 어? 그냥 과외만... 아우 좀... 정말 미안하다. 이번에도 못 들은 걸로 해, 알았지? 아이, 나와봐! 나와봐라!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. 아, 과외 정도 해줘도 괜찮잖아. 아유, 진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. 나는... 네가 아니래도 나 지금 충분히 힘들어. 그러니까 그만해, 제발. 어? 아니, 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. 내일 마지막 과외하고 좋게 잘 마무리할 거야. 그러니까 너 나 좀 도와줘. 알았지? 근데 이 마지막 과외 준비는 다 했나? 준비? 무슨 준비? 마지막 과외인데 그냥 과외만 하고 끝낼 거가. 에이 그러면 안 되지. 에이 뭔 또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는 거야? 뭐라카노? 언제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거 맞나? 멋지게 마무리하게 내가 도와줄게. 손가락 걸고 약속할 수도 있다. 약속할까? 약속하자면서 왜 엄지손가락을 내밀어? 원래 남자들끼리 약속할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거잖아. 뭐? 걱정 말고 내 맘 믿어라. 니네 마지막 거에 내가 진짜 기억에 남게 해줄게. 어, 사진은 왜? 마지막 거에잖아. 니들 추억 만들어주려고. 이쪽으로 해서 오면 된다. 무슨 레드카펫까지. 어 왔어? 아우 그만 좀 해.
뭐가? 나중엔 결국 사진을 남는 기다. 잠깐만 너그대 여기 좀 잡아봐. 뭐하게? 여기가 포토존이거든. 얼른 협조 좀 해놔. 자 찍는다. 하나 둘 셋. 자 다음은 카네이션과 감사패 증정식이거든. 아니 무슨 감사패까지. 얼른 하고 말자. 여기. 에이 감사패를 그냥 주면 되나? 읽어줘야지. 아 아니에요 됐어요. 무슨... 마지막 추억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. 아, 알았어. 기아는 열과 성을 다하는 강의로 안종석의 성적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. 그 뜻을 높이 받들고 길이 기념하기 위해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.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자 안종석 드림. 고마워 선배. 부자금은 예문 한번 볼까? 하, 이제 마지막 과외가 한 시간도 안 남았구나. I was waiting for... 뭐든 마지막은 왜 이렇게 슬픈? I was waiting for my friend. 정말 끝인가요? 에휴, 진짜. 야! 아 왜? 수업한 모습도 좀 찍고 해야지. 들어오면 알아서 해. 뭐하냐? 울어? 마지막이니까. 과외가 마지막. 상태의 유지를 의미하는 자동사 플러스 형용사 보어. stay, remain, keep 등은 뭐뭐 한 채로 있다라는 의미로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며. 이 챕터는 수능에 거의 매년 나오니까 복습 잘하고. 여기까지네. 그럼 여기까지 할까? 그래, 그동안 수고했다. 선배도 수고했어. 줘, 내가 들여다 줄게. 어. 마지막으로 악수 한번 할까? 고마웠다 정말. 갈게. 너한테 뭐 할 얘기 있어? 나 공부 좀 가르쳐 주라. 공부 좀 해? 그냥 주쌤한테 얘기해. 비밀로 해달라고. 안 돼!
아, 넌 또 왜 나타나니 이 순간에. 스튜피 왜 이렇게 늦게 와? 죽을래? 야, 늦잠 자는 바람에 엉덩이 삼촌도 있었네요. 몰라.